네, 저희 은행주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도 아유, 네, 그렇습니다. 은행주 힘들고요. 은행주 관심 없는지도 오래되었어요. 싸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업종 분석 같이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 이제 종목 알아볼까요, 여러분? MTN인트 이상루 전문가 만납니다. 수요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바로 대웅제약을 어제 얘기하자마자 오늘 첫날부터 잘 풀리네요. 그리고 12월 18일에 슈피겐 코리아도 저희 점검 좀할 것이고요.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앞에서 우리 이해리뱅크하고 같이 그, 다른 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대웅제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일 우리가 이제 대웅제약을 공략을 해서 오늘 일단은 반등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양상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지금 재료적인 부분 자체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월 초에 있는 그런 미국 FDA 승인에 관한 건이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대웅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지금 여전히 이런 꼭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규적인 공략을 할때 지금 이렇게 갭을 띄우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전일 이럴 때 붙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오늘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자리에서는 사지 말자는 의견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붙을 때, 이격 자체가 조금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발견될 때, 그때 한번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또는 신규적으로 들어가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일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슈피겐 코리아인데요. 자, 슈피겐 코리아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12월 18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제 12월 18일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요 자리거든요. 그럼 옆에 이제 행보를 붙이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뭐, 당장에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 당장에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다만, 제가 주가를 보면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 요 정도 자리면 주가가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업에 대한 뭔가에 대한 가치, 그리고 밸류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자리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의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옆으로 횡보성 모습은 나타났지만, 슈피겐 코리아가 애플의 실적과는 큰 연관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신제품을 샀을 때 그에 따른 케이스에 대한 매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슈피겐 코리아도 지금 이 자리부터 해서 약12% 조금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크게 놓고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트이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일하고 월요일날 제가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반등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지금 경기 민감성 이번 주에 상당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전일 사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면이 안 살았거든요. 사실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다만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을 넣으면서 저의 면을 좀 살려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주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반등을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좀 이따 이제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로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원익 IP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익 IPS는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도 한때는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종목군이죠. 우리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뭐 DRAM 관련하면 유진 테크고 3D 낸드 플래시라고 하면 오닉 IPS 뭐 곧장 연관 단어가 있을 정도로 오닉 IPS가 상당 부분 뭐 반도체 장비주로서 대표적인 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뭐 관련된 기업을 오닉 테라세미콘 뭐 이런 기업들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은 납품처가 두드러지게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금 뭐 작년에 평택 공장에 대한 이벤트도 끝났고 그래서 실적이 최근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판단하고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이 됐고요. 앞에서 들어와 있던 이 기관의 매수세 보이시죠?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뭐 기관에 많은 돈이 한번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기관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오닉 IPS 보시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IGN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IGN이라는 기업이 이제 허혈성 질환 치료제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백신을 생산 업체인데 뭐 자궁 경부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업이 이제 미국 FDA라든지 아니면 또는 허혈성 질환 관련해서 지금 임상 1상과 2상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완료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해서 뭐 가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이지만 정부에 대한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하방에 대해서 좀 더 경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GN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런 가격대에서는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한번 반등을 한번 크게 튀면 제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상당 부분 지금 주가가 빠져내려왔거든요. 지금 고가 대비해서 저가로 다시 한번 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닉 IPS 그리고 IGN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종목 쪽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1월 12일입니다. 노원구민회관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2019년 미리 보는 테마 그리고 메가 트렌드, 그리고 기업 공개까지 한번 제가 노력을 해서 기업 공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근처에 계신 분들 모여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지방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린다고 전국 순회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십니다. 참고해주세요.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수익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